그러니까 샤이 선수가 스피디를 찍어 누를 때는 라인즈에서 이득을 본 거였지 한타 때 잘한 건 아니었거든요. 한타 때는 자크가 당연히 훨씬 좋습니다. 아픕니다. 자, 이 자크까지 압박하고 있는 지금 프레이와 카이. 네. 그리고 이제 제이스 신드라 조합 같은 경우에는 라인 전단계에서 이득을 봐놓지 못하게 되면은 중간에 한타 타이밍 잡는 게 쉽지가 않은 구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라인전을 이겨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라인전을 지고 시야장악을 당하면은 자크가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움직임을 취할 수가 없어요. LGIM은 아 너무 무서워요. 안 아프죠. 자 오히려 자 일단은 핑크와드 싸움. 핑크와 싸움 정말 치열하네요. 야, 그냥 잘 맞췄어 이번에는. 근소하지만 딜교환. 그래서 이득 가져가는 나그네 선수. 자, 리신. 그치. 아리 와요. 8레벨 대 8레벨. 자이라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간 것 같죠? 계속해서 시야 싸움만으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는 양팀이고요. 시간 16분, 17분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골드는 약 2000. 이런 상황일수록 한 번에 급격히 경기 흐름이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잠재력은 있습니다. 양팀 모두. 자 제이스 전멸 없는 제이스 이거. 아 이거 못 도망갈 것 같은데요. 탈진까지 들어왔어. 아 이거는 못 살 것 같습니다. 세총 발사까지. 전멸이 없는 제이스였어요. 카인 선수 레오나가 사실 서포트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로밍력도 사실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어제 보여줬던 그 마타 선수의 로밍도 매서웠거든요. 오늘의 레오나 역시 무섭네요. 미드 쪽. 이게 CS 이기고 있긴 한데 정글 싸움에서 밀리니까 뭘 신드라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뭔가 더 이득을 보고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 챔프 구성이거든요. 네. 다 라인전 강한 챔피언들. 케이틀린, 뭐 신드라, 제이스, 플러스 리신. 스노우볼이 못 굴리면은 미래가 없는 챔피언들이죠. 가장 아쉬운 점은 아직까지 리신이 뚜렷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네, 이거 무난하게 한타로 가면은 자크를 못 막아요. 어. 자 이거 아 저 레드까지 있어요. 레드까지 있어요. 노란 건 늦게 쓰고요. 뻥 발사. 야 플레이 선수 이런 플레이 잘하거든요. 이거는 아 백교 선수 자연 씨 많이 상하겠는데요. 자 그래도 전멸. 오 이건 야, 좋아요. 적군다에 잡았죠. 플레나님. 네, 네 마무리. 그래도 크로 선수가 바텀 쪽 빼고 와주면서 그럼 미드가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제이스도 위였고요. 갑니다. 네. 미드가 밀리네요. 프로 선수가 네. 바텀 쪽에 백업을 간 사이에 미드를 미는 어쨌든 나지도 좋은 판단. 네. 방금도 제이스가 충분히 때려볼 만했는데 왜 못 때렸냐면은 레오나가 무서워서 혹은 자크가 무서워서 이런 식으로 시야가 안 보이면은 엘자임은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줬어요 조합이 지금. 자 미드. 네 엘자임은 무조건 지금 시야 확보해야 됩니다. 미드 빌어가지고. 전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이 이제 자르반이었던 거였고 이번 경기는 뭐 아리, 자크, 레오나로 이어지는 강제 이니시팅이 워낙 좋은 조합으로 소드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엘자임의 어떤 그런 소드에 너무도 예리한 이니시팅 타이밍 때문에 섣불리 뭐 나가서 와드라고 이런 걸 전혀 못해주고 굉장히 수동적인 플레이만 해주고 있습니다. 1경기도 그랬거든요. 네. 그 한 번 때문에 역전이 나올 만큼 낮은 소드 오늘 날카롭습니다. 자 미드 쪽 라인 상황 풀어놓고 직접 가면서 일단은 상황 주시하고 있고요. 아 자크 저거 무슨 수로 죽이나요? 정령 영상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크와 같이 들어간 시너지가 너무 좋죠 지금 소드 구성이 레오나를 포함해서요. 자, 나간 선수의 아리가. 문제는 이거거든요. 트위치의 존재 때문에 언제 어디서 내 앞에 트위치 얼굴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밖에 못 나가요. 네, 이거는 리신이의 발차기에서 나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밖에 나가지 못해요. 핑화로 봤죠? 어, 전멸 맞았어요. 제치장 나가 전멸 썼거든요. 순식간입니다. 자, 그래도 네, 딜은 힌드라가 딜이 그래도 네. QW 쿨 한 번 더 돌렸으면 티치 잡았겠네요. 하지만 자크까지 일단은 미드 합류해주는 그런 네 모습이. 이번 경기는 나그네 선수 킬과 로밍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자, 아 이게 자, 제이스가 랩장압 때문에 여기서는 힘을 발휘하기 힘들거든요. 어? 제이스 뭐 할 수가 아, 없어요 지금. 야 전멸. 이 선수들 반응 속도가 네 워낙 좋습니다. 아 네, 이게 좀 중요한 전멸이라는 게 지금 신드라와 제이슨 전멸이 없으면은 한타를 그냥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드라 어떻게 보면 유일한 생존기 네. 라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다소 허무하게 빠졌다는 점 그 점은 분명히 아쉽습니다. 다른 챔피언들에 비해 전멸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LGIM 자 그래도 드래곤이라도 뺏지 못한 거 미드 포탑이라 뺏어야 되는데 자크 날아왔어요. 아 매우 아 이거 드위치가 없는데요. 드위치 없는데요 지금. 자이라 궁극기 지금 이득을 봐야 되는 LGIM은 아 결국은 소드가 또 이득을 보죠. 리신이 잡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은 트위치가 시야에 안 보였지만 어쨌든 LGIM은 시야가 좁으니까 트위치가 있는 점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타를 빠지고 오 이거 어? 자 패시브 패시브 쓸 줄 아나요? 잡았죠 이거는. 자 이거는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고요. 가티패드 멉니다. 여기서 네. 잠깐 벗겨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 의미 있어요. 아 예, 그리고 그 킬 또 신드라라는 것도 분명히 소식이죠. 자 미드 밀어줄 수 있습니까? 아리가 왔긴 한데 쉽지 않다라는 표현이죠. 표정이죠. 아 체력도 아직은 꽤나 많이 남아있고 아리의 또 이 푸시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지금 또 아리가 아까와는 다르게 딜템 네 딜템을 쭉쭉 나오고 있죠. 아리의 성장세가 너무 좋고요. 자 카인 선수도 이제는 예의장을 마치면서 맥컨트롤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탈출기가 약한 챔피언들은 기본적으로 1대에 능하거든요. 탈출기가 없다는 얘기는 탈출기로 딜을 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딜이 잘 나온 편인데 그런 챔피언들이 1대에서 못 이긴 상황이 된다 이러면 최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이 그 상황이에요. 지금은 신드라와 제이스 어느 누구 하나도 트위치 상대로 승리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드라가 아리에 비해서 뭐 CS를 많이 챙긴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글로벌 골드를 먹은 것이나 아니면 킬, 관여율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아리가 굉장히 플레이 잘해주고 있어요. 네. LGIM 밖으로 나갈 수가 없네요. 어 이런 거 좋아요. 그래도 일단 들어오지 못합니다. 시야 네. 안 보이기 때문에 네. 무리할 수가 없어요. 오, 오 이거 트위치! 트위치 잡았어요! 야! 매우! 이거 제이스 오면은 매우 게이유 바운스 제대로 들어가면서 이거 제이스 와요! 제이스 와요! 자, 옆구리 옆구리! 제이스. 와 아, 빠른 미리 안네요. 역으로! 이거 자크로스 라이브가! 매우 맞췄어요! 바운스 없어요! 바운스 없어요! 거기 잡고! 이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정화 고치! 정화 빨랐어요! 정화 빨랐어요! 이거 PLL! PLL! 백조 무빙! PL 선수가 마무리 다 해야 돼요. 오, 레드 이거 PL 선수 다 잡아야 단길! 돼요. 지금 PL이 높아요. 나샤가 이거를 나샤가 나그네 묶어줘. 잡았대요. 백교 하나 남았거든요. 네. 우와 순간적으로 라샤는 아리 묶어주는. 야 지금 양팀 다 슈퍼플레이였죠. 와 방금 트위치 잡는 플레이는 대박이었죠.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LG. 네. 야, 이건 진짜 10명의 선수 모두에게 박수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자크의 바운스가 없는 걸 알고 그렇죠. 과감한 무빙을 한 피엘 선수의 무빙이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 와중에 케이틀린 합류해주면서 끝까지 집중력 발휘하면서 네. 딜러는 모습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장면. 여기부터 시작이었는데 네 안쪽에 바운스가 빠지고요. 네. 근데 여기서 바운스? 네 대단했던 게 아리가 그냥 생존용 빠른 훈련 제출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자크가 네. 넘어오면서 히트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바운스가 없는 거 아니까
케이틀린을 순간적으로 레오나가 물어줬는데 정화가 좀 빨랐습니다. 탈진 푸느라 스턴이 들어갔었는데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끝까지 참았다가 전멸을 딱 피해주면서 야. 역전. 여기서 또 매혹한 방. 근데 여기서 또 자크 1.4에 라샤만 나그네 마크. 아유 뭐 다 설명하기가 힘들 정도로.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경기 양상이 물론 여전히 주도권 유리합니다만은 자 세총 발사. 오 이야 피해나 선수 좋은데요. 제이스도 이제 슬슬 아픈 타이밍이 네, 됐죠. 슬슬 틸 나오고 아무리 너프됐다고 하지만 제이스는 제이스입니다. 프로가 네. 네. 죽긴 죽어도 킬을 먹으면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트위치 같은 챔버 언제든 원콤디를 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지금의 주인공은 LGIM의 주인공은 신드라가 아니고 제이스입니다. 자크가 신드라 마카가 뻔하니까 제이스가 지금은 주인공이에요. 신드라는 빨리 죽이고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지금. 네. 템트리도 그렇고 어쩔 수가 없죠. 네 신드라는 약간 소모품 같은 느낌이고 지금은 제이스가 주인공입니다. 그나마 꾸준히 죽을 때마다 어쨌든 탄타의 관여율이 높다는 점이 네.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이고요. 승리의 키를 쥐고 있어요 제이스가 지금. 오 솔킷! 어? 매우 안 맞았죠? 아! 매우 안 맞았어요? 야! 야! 아 이거! 이걸 잡고 우리 선수가! 이걸 잡고 빠지네요! 포탈 데미지 때문에 굉장히 어둠 같이 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에큐 무빙도 사실은 엄청 났던 거거든요. 와 이 선수도 오늘 일기토가 근데 이거 대박인 게 자크가 빠진 타이밍에 싸움을 걸었어요. 대단합니다. 빈틈이 보이면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박정석 감독님이 기용을 한 거죠. 과감한데요? 공격적이고 오히려 그래도 제이스 네 그래도 포탑 다이브를 하기까지는 뭐 자크가 있다고 합니다만은 아직은 조금 어우 봇꿀 아리가 먹고 나머지는 드래곤 가져가주는 상황. 아이고도 못 막죠 이거는. 파랑TV 드래곤 아리 지금 뒤 말도 안 되게 나온 타이밍이에요. 아리가 암살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아리가 노데스 네. 자키 3어시 아바돌의 죽음 모자 나왔고 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제이스가 날뛰려면은 일단 트위치 암살은 기본이고요. 아리가 살아있되 아리를 바보로 만든 라샤의 속박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구도 말고는 역전 그림이 그리기 힘들어요. 진짜 모든 키는 제이스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자, 또 폭풍전이야. 아, 물론 뭐 제이스가 중요하지만 라샤의 속박이 전제 조건이라는 게 사실 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선수가 어디 있겠느냐마는 네. 그래도 중요도를 어? 따져본다면 자, 이거 아 이야 이야 이거 와드 꽂히는 걸 확인한 거 맞죠? 와드를 네. 꼽는 걸 네 집중력 어 이거 어, 신드라 신드라 제대로 잡았어 제대로 잡았어 전면 있고요 한번 밀고 두번 밀고 야 자 이러면은 자이라 어 이거 몰라 이거 몰라요 신드라 신드라 트위치 트위치 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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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퍼터 퍼터 제이스도 왔어요. 트위치가 신드라의 딜을 버텨내면 얘기가 달라지죠. 잘 밀었어요. 네. 잘 밀었는데 욕심을 냈습니다 LG가. LGIM 이건 발언이죠. 신드라 분 말씀드렸다시피 딜을 넣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이 조합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트위치를 물었지만 트위치를 잡지도 못하고 전사 한타 나진 소드가 또 승리를 가져갑니다. 이게 자 발언 강타 굳이 쓰지 않아도 네, 네 굳이 뭐 아 강타가 없었네요. 아 쿨이었어요 쿨이었어요 여러분 쿨이었습니다 쿨이었습니다. 어 계산된 쿨 타임인가요? 아 그럼요. 네. 빨리 가자고 자, 지금 그러면 네, 한번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좋았는데 밀어냈고. 트위치를 무리하게 들어가면서 아, 야 레오나의 레오나가 야 레오나가 신드라한테 또 이렇게 쓰고 너무 좋아요. 나가는 선수 무혈 입성 그리고 아, 그 이외에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게다가 또 이 프레이 선수가 자기가 타겟팅이 되는 걸 보자마자 전멸로 벽 뒤로 숨는 네 지금도 굉장히 좋았고요.
자, 게다가 발언까지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G와 예민 신경 쓰게 너무 많네요. 자크의 인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뒤에서 찌르고 들어오는 아리도 봐야 되고 그 후에 추가로 들어오는 레오나의 CC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레오나가 단순 자이라와의 어떤 라인전에서 한방키를 만들어내겠다는 압박 외에도 한타에서 갖는 존재감이 대단하다는 거. 네. 카인 선수의 레오나가 또 신의 한 수가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인시 당하면은 확실히 이긴 조합이니까 인시를 걸면은 레오나 잘 가져왔죠? 그렇죠. 자, 서포터들 예언자 연합 싸움도 굉장히 분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스 무라마나 최우섭 싸움까지 완성. 네. 엘자이 밖으로 못 나가죠. 뭐 별로 안 아플 것 같고. 네, 참배요. 이런 게 무서워요. 옆구리 알이. 불안합니다. 아, 이건 줘야 될 것 같죠? 오! 야, 들어왔어요! 라일라 선수 죽진 않겠습니다만. 바운스! 어? 바운스 뺐어요, 바운스 이러면은. 뺐습니다. 타워 주고 바운스 뺐습니다. 아, 근데 바운스 뺐어도 이게 레오나랑 아리 때문에 나가질 못하죠? 네. 자, 어떻게 밀고 싶은. 아, 2차까지. 상황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잘 돌려 깎네요. 안정적으로 무리하지 않아요. 네. 자, 이번엔 바텀. 자, 구리에서 언제라도 들어올 준비라고 있는. 사실 이럴 때 시야가 없는 것이 굉장히 괴롭거든요. 자크가 언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상황. 봤어요. 야, 그렇죠. 오지 마. 아, 이게 신데라가 누굴 녹이고 시작하면 모르겠는데. 아리도 아리입니다만 트위치도 지금 성장세가 엄청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놓쳐도 광역폭딜에 엘자임이 녹아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엘자임도 딜은 나오는 조합이에요. 문제는 탱커가 없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CC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바텀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는 낮은 소도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엘자임이 파워 잘해주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는데 과연 언제. 바론 버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오오 트위치 딜이. 네. 저기서 신데라도 한 번만 더 욕심했다가는 또 레오나한테 물려 죽는다는 거. 그렇죠. 갈 수 있죠. 네. 계속해서 압박 압박 미드 쪽 바텀 쪽. 네. 돌아가며 상대를 이리저리 우왕좌왕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바텀 2차까지. 네. 파괴를 시킵니다. 바론 버프의 힘으로 말 그대로 돌려깎기 3라인 2차를 다 미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굉장한 이득 챙겨왔어요. 그냥 볼만한 이득은 다 챙겼습니다 지금. 바로 먹고 있는 동안 뭐 한타 교전, 대규모 한타 교전 일어나지 않았지만 사실 이건 LG가 피했다고 봐야겠고요. 네. 그동안에 포탑을 2차를 다 밀어내면서 정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자크를 밀 수는 있지만은 그 자크를 녹일 폭딜까지는 LG 입장에서는 아직 안 나오는 상황. 그리고 탱커가 없기 때문에 그 자크의 딜마저 너무 치명적이라는 거. 자, 일단은 네, 아리가 뭔가 대책을 세우기 위해. 네, 아리가 해야겠는데 조냐 갈 생각이 없어요. 아리가 지금 본인이 안전하다는 걸 잘 알고 있죠. 네. 다음 템 그냥 공허의 지팡이 가서 완전 딜로 찍어 누르겠고 그렇다고 나한테 CC 써? 그럼 우리 트위치가 다 죽일 거야. 그렇죠. 전형적인 투 딜러 캐리 조합이 아주 예쁘게 잡혔습니다. 소드는 거의 이런 구도 대표적인 것은 원딜과 라이즈 같은 그림인데 지금은 원딜과 아리로 아리가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맵장아 글로벌 골드 꽤나 많이 차이 나고 있습니다. 너무, 예. 말씀하시죠. 너무 힘듭니다. 상대가 CC 위주 조합인데 자신들 챔피언의 약점은 CC를 맞는 거기 때문에. 게다가 하필 가장 잘 큰 것이 지금
네. 어우, 자신감이. 와! 한 튀겼어요. 나그네. 한 번만 스쳐서 할 뻔했습니다. 노데스 나그네 오늘. 자, 시간은 35분 흘러가고 있고 나진소드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급하다가 역전당하는 경우 방금 전 경기에서 확인했거든요. 네. 본인들이 심지어 역전했던 그 경기에서 상대 급하고 역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역전할 수 있으면 LG도 역전할 수 있어요. 그렇기 충분히 때문에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의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이스 CS는 그래도 제이스 신드라고 네. 잘 먹어는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골 차이가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거. 트위치도 어느새 길을 굉장히 잘 먹었네요. 낮은 소드의 불안점이라면은 케이트윈과 제이스가 너무 커버려서 뭐 탱킹력으로 커버가 안 되는 순간까지 오는 건데 지금은 그 순간까지 가기엔 시간이 좀 멀어 보이긴 해요. 일단 시간을 많이 벌면은 버는 만큼 LGIMA 승리 가능성 높아지긴 합니다. 저 과연 상대방 정글에서 계속해서 시야 싸움만을 펼쳐주고 있는데 네. 그만큼 어떻게든 본인들이 유리한 진영에서 한타구도를 이끌고 싶은 양팀 마음 똑같은 거죠. 네. 아리 공원 스파이 나왔고요. 오치 맞췄지만 네. 오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신드라 딜은 확실히. 오, 오 제이스. 아, 전면 아리 와요. 아 여기서 놓치지 않습니다. 제이스가 끊기면 얘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대체 구도에서. 네. 네. 하지만 발언 가기는 왠지 찝찝. 와치 선수 강타는 있어요. 그렇죠. 바로 낚시로 죽이겠다. 네. 자, 일단은 와드로 상대방 위치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긴장됩니다. 자, 이제 아리가 위쪽에서 상대 진영을 계속해서, 오! 매우 피하고요. 어, 지금 와드가 잘못 바뀌었죠? 아, 그렇지. 아리 딜 어마어마해요. 자, 그 넘어왔어요. 정글러가 못 들어가게 해버리죠. 어, 이거? 야, 읍밥 피하고! 잘 잡았죠? 야, 신드라 잡았어요. 트위치가 넘어와서 죽였군요. 아~ 그러면서 완벽한 강타 마무리. 이러면 케이틀린도 위험해요. 이거 자크 잡으려면 한나 저릴 것 같은데요. 이거 트위치한테 잡힙니다. 맞죠. 리신드 잡혔고요. 아, 나그네. 나그네. 강타가 불안하면 상대 정글러를 죽이자. 그렇죠. 케이틀린까지 네. 잡아내면서 남은 게 제이스밖에 없어요. 아까 먼저 죽었던 제이스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리가 집요하게 리신만 따라왔어요. 네. 왜? 강타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억제 기름입니다. 제이스 아까 먼저 죽어서 이제는 제대로 싸워보자고 나왔더니 이제 혼자 살아있어요. 네. 아, 나그네 아리 지금 퍼펙트 스코어입니다. 6킬 노데스 6어시에요. 그냥 들어갑니다. 에이, 신났어요. 안 죽죠. 안 죽습니다. 네. 너무 대단해. 브라마나 땅땅땅빵 안 돼요. 옛날 같아요. 여기서 이 경기 마무리됩니까? 소드! 지지! 이 경기도 나진 소드가 승리로 가져가면서 2대0 앞서 나갑니다. 아,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 처음 짚어드린 정글러 싸움에서 이긴 게 너무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 낮은 소드 1경기 초중반까지 상당히 끌려나갔던 것 네. 그것이 약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는가. 방심하다가 상대에게 정말 질 수도 있겠구나. 네. 그런 어떤 단단한 마음가짐이 2경기를 시종일관 유리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뭐 경기 얻은 교훈이 네, 소드의 유리함을 지속시키는 방법 그리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돌려깎기까지 정말 안정적인 승리로 가는 교과서를 또 소드가 제시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낮은 소드는 2대0 단 1승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승만 거두면 NLB 우승뿐만 아니라 롤드컵 직행 확정을 짓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겹경사죠. 미국행 비행기 표에 한 경기가 남아있고 그렇죠.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가 없죠. 반면에 LGIMA 팀은 확실히 1경기의 어떤 그 여파가 2경기에도 좀 전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다소 아쉬운 경기 네. 보여줬고 1경기에서 라일라 선수 정글이 굉장히
선전했던 거에 비해서 네, 그렇죠. 이 경기 오히려 마치 선수가 네. 날아다니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간 1경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나그네 선수가 이 경기는 완전히 몸이 풀렸어요. 그래서 벤픽 구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리에 대한 대항마가 없다면은 그렇죠. 이거는 다음 경기도 무난하게 아리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2대0입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경기가 될지 네. 뭐 잠시 후에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양팀의 3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MB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